여기 한 여성이 벽난로에 장작 대신 돈다발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터에 모인 아이들이 지폐로 자신의 몸만한 연을 만들어서 날리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돈을 종이조각, 휴지조각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한 후 독일에 불어닥쳤던 끔찍한 재앙입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올린 두 발의 총성과 함께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실패 계획을 앞세우며 승리를 자부했던 독일은 4년 뒤 어쩌다가 패배를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왜 돈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비극적인 참사를 겪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독일의 반복되는 도발과 무자비한 공격으로 결국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하긴 했지만 미국에는 당장 연합군과 함께 독일에 대항하여 싸울 군대가 없었습니다. 상비군을 모두 합쳐봤자 13만 명 정도뿐이었고 탱크는 전혀 없었으며 비행기도 몇 대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신병을 모집해서 훈련을 마치고 대서양 건너 유럽까지 보내려면 최소 1년은 걸릴 판이었죠. 결국 미국은 우선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병 1개 사단과 해병 2개 여단을 프랑스로 급파합니다. 1917년 4월 6일 전쟁 선포안이 통과되면서 육군은 50만 명의 병력을 정규군으로만 파견하자는 계획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병력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결국 징병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300만 징병령을 내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400만 명을 징병합니다. 당장 급한 대로 보병 1개 사단과 해병 2개 여단을 프랑스로 급파하긴 했습니다만 8개월 동안 참전하면서 종전까지 무려 200만 명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8개월 동안에 미군 11만 2천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인 전쟁 비용이 무려 320억 달러인데 이는 1910년 미국의 국민 총 생산하고 같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10억에서 20억 불, 30억 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국내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당시 서부 전선의 양쪽 군대는 추위와 싸움에서 힘겹게 버티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 후유증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서 프랑스 성인 남성 20명 중에서 한 명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군 사병들이 이제 드디어 장교를 공격하게 되죠. 부대 전체가 안 싸우겠다고 돌아가 버리거나 전투 투입을 거부하게 되면서 대규모 항명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군 지휘부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군인들한테 이제 휴가 기간도 늘려주고 식사질도 높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당분간 공격 안 할게 이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걸 어떻게 누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터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길고 긴 전투에서 러시아군 역시 군사적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짜르 정부의 부패, 무능력이 러시아군의 사기를 유럽보다 더 크게 떨어뜨리게 되죠. 1917년 초에는 식량과 연료 부족 현상까지 심해지면서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은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전제왕조 타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가지를 행진하게 돼요. 심지어는 전쟁에 지친 군인들이 혁명 세력에 가담하면서 폭동이 혁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군대까지 등을 돌리자 짜르였던 니콜라이는 3월에 왕좌를 내려놓습니다. 이후 알렉산데르 케렌스키가 새로운 정부를 세웠고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반격에 러시아군 방어선이 무너지자 부대 전체가 싸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병사 수만 명이 전선을 이탈해서 평화를 외치며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1917년 9월 독일군이 러시아 수도로 진격하자 볼셰비키파의 수장이었던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손에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레닌은 즉시 독일의 휴전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이때 러시아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게 되는데 독일한테 독일 본토 크기의 3배 정도 된 엄청난 지역을 양도하고 전쟁에서 빠져버립니다. 독일에서도 파업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4년 동안 연합군의 봉쇄 조치 그리고 끊임없는 반격으로 독일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었죠. 먹을 것도 없고 연료도 구할 수 없게 되자 독일 도시 곳곳에서 파업과 폭동이 반복됩니다. 독일 의회는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와 영국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독일군이 점령한 벨기에와 프랑스, 러시아 영토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독일군이 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기 전에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서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우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부 전선에 있던 44개 사단이 돌아오니까 이 부대를 서부 전선에 와서 연합군을 향해서 최후의 공세 작전을 퍼붓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공세였기 때문에 첫날부터 독가스를 퍼부으면서 독일은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처음엔 이겼지만 연합군의 끈질기고 거센 저항에 독일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죠. 1918년 5월 21일 미군은 처음으로 중요한 작전에 나섭니다. 미군 제1사단 병력 4천여 명이 프랑스 포대와 탱크, 비행기 엄호를 받으면서 솜 강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을이었던 캉텐이란 마을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군으로부터 마을을 빼앗고 독일군을 물리치게 되죠. 이후로 몇 달 동안 미군은 점점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월 말에 독일 해군 부대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벌어집니다. 독일군 장군들은 비렐름 황제에게 가서 황제가 퇴위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황제가 퇴위하는 길밖에 없다고 충언 내지는 협박을 합니다. 비렐름은 분노했지만 뭐 장군들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독일 황제의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베를린에서는 연합군 전쟁 지도자들이 만나 항복 조건을 타진할 사절단이 꾸려집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원이 끊기자 불가리아가 제일 먼저 연합군에게 항복해서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독일 사절단은 백기를 들고 파리 북쪽 콩피에뉴 숲에 정차한 기차 안에서 연합군 사령관 페르디낭 포슈 원수를 만납니다. 이때만 해도 독일은 완전히 항복한 것이 아니고 평화 조건을 논의할 정전협정을 요청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전협정은 전투를 쉬게 하는 거지 전쟁을 끝낸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얼마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포슈 원수의 입장은 독일을 무력화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벨기에로부터 빼앗은 지역,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회담에서 러시아가 넘겨준 땅, 1914년 이후 점령한 동유럽 지역 모두 다 넘기고 철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정전 조건을 따르면 독일 해군 대부분과 잠수함 전체, 무기, 기타 군사 장비까지 모조리 연합군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라일강변의 독일 영토 일부를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독일이 전쟁으로 일으킨 피해와 파괴를 복구할 대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끝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합군은 독일의 항구를 계속 봉쇄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 독일은 충격을 받죠.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런데 포츠 이 양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꿈쩍도 안 하고 결국 독일은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1918년 11월 11일 새벽 5시경에 양측은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날 11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919년 1월 독일이 다시는 유럽의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 수상 조르주 클레망소,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을 주축으로 연합군 대표들이 모여서 최종 강화 조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논쟁이 엄청나가지고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지고 협상이 몇 번이나 결렬될 뻔 하다가 간신히 최종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은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독일에 있다. 독일은 무장해제하고 외국 식민지를 모두 양도할 것이며 연합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너무 심하다고 평화협정에 사인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미 군대하고 전함까지 다 넘겨가지고 이미 전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연합군 침공해서 니네 없애겠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여전히 항구 봉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때보다 더 끔찍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조건에 사인을 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인 종전 조약이 체결되면서 4년간 이어진 대학살이 끝이 나게 됩니다. 독일 국민은 이 평화조약에 분개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 배상금으로 연합국에 지불해야 될 금액은 매년 20억 마르크씩 1320억 마르크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연합군은 독일의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점령하겠다 이런 조건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독일에서 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전쟁 중에 각국의 군사비가 GDP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세를 늘리게 되죠. 그 다음에 채권,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에 그냥 화폐를 찍어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마다 돈 찍어낼 일이 계속 늘어가서 독일만 돈을 찍어낸 게 아니라 전 국가가 사실 돈을 다 찍어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화폐를 걷어들여야 되니까 긴축전체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또 실업이 늘어가요. 여기에 전사자, 유가족, 상위군인 이러다 보니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쪼아대기 시작하니까 독일이 전쟁 기간 동안에 스스로 만든 부채가 전체 GDP의 30배, 전체 통화량의 수배였습니다. 결국 독일이 배상금을 도저히 낼 수 없게 되자 1923년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점령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백성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화폐 가치가 상상 초월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르크하고 달러 비율을 보면 1913년에 1달러가 4.2마르크였습니다. 18년에는 14마르크, 22년 1월에는 17,972마르크, 23년 11월에는 무려 442억 마르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의의 포시로 화폐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불쏘시개로 쓰고 장난감 만들어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 경제에 치명타를 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442억 마르크 될 때를 기점으로 독일 경제는 사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독일이 산업 능력의 잠재력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기술자가 있어. 근데 전쟁 때문에 얘가 망했어. 이걸 누가 고용하면 좋을까? 미국 돈 있는 사람 다 몰려가서 걔들을 고용합니다. 미국의 돈과 독일의 기술력이 결합해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자 독일 산업이 사실은 막 살아났어요. 독일 산업이 막 살아나고 비전이 보이니까 또 미국에서 막 투자를 하고 독일 애들은 막 차관을 얻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바로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독일 경제 자체도 같이 미국의 여파로 뒤집어지게 되고 여기다가 연합군들이 영연방 국가들하고만 거래한다 블록화되니까 간신히 회복세로 들어갔던 독일 경제가 다시 무너지게 되죠. 대책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독일은 잃어버린 영토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괴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은 지 20년 만에 제1차 세계대전을 뛰어넘는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